최근 국내 산업계를 강타한 요소 대란 등 중국발 필수 원자재 수급 불균형 탓에 우리나라 제조업 경기 전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조사한 결과 12월 제조업 전망치는 기준치를 하회하는 96.5로 11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부진했습니다. 반면 비제조업 전망치는 104.8로 10월과 11월에 이어 3개월 연속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한경연은 국내 제조업 업황 전망이 부정적인 이유로 중국의 산업 생산 차질에 따른 원자재 및 부품 수급 어려움을 꼽았습니다. 한경연은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미국 등에 비해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